세계 보건 기구가 2020년부터 인류를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울감은 마음의 감기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감정이 2주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년들, 장년들의 8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고 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의 여성들은 평생을 우울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가면 우울증이 참으로 많습니다. 속은 우는데 겉은 웃고 있는 상황이 이 시대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는 우울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증상이 마음의 증상에서부터 옵니다. 인생에 만사가 귀찮고 슬프고 무관심하고 절망감이 동반되면서 불면증이 시작됩니다. 식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가 조금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남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남 탓을 돌리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신에게 분노를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처한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꾸는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 하고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방치한다고 해서 낫는 병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많은 병도 아닙니다. 철저히 인식하고 제때 치료받아야, 노력해야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의 증상을 보면서 자꾸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우울하구나, 나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겪고 있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려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욥기 3장에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는 모습으로 선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숨에 처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할 만큼 능력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승리가 그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자이지만 어느 순간에 실패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좌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신앙의 큰 인물들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육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과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5번에서 6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쫓긴 바 되고 또 쫓긴 바 되고 해서 여러 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철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야 한다, 불이 내려야 한다 라는 긴장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면 이길 수 있는 긴장감이지만 홀로 서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일이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육체에 피로가 오고 탈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승리는 했지만 승리 후에 허전한 감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 준비를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허전함이 찾아오는데 그 허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야는 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하고 콘서트를 다 하고 난 뒤에 성황리에 모든 사람의 박수 받으며 모든 것을 다 끝내놓은 후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우울한 마음에 마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사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너무나 많은 수고와 힘든 시간 동안에 쉬지 못하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가 탈진을 해버렸어요. 육신의 모든 힘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으니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게 하셔서 제단의 불로 응답하셨으니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이 당장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을 들으며 큰 낙심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그 마음에 낙심과 좌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인터넷에 댓글이 너무 악하게 달린 그 댓글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댓글을 보고 죽다니, 이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이 포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협박을 들었습니다.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자녀를 바꿀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남편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엘리야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여백이 작아지면서 무너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며 낙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이 보고라는 말은 라아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하루 안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한 사람의 협박 때문에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생겨서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 이곳은 150km나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가장 남단까지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환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광야에서 하루쯤 더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도 못하고 탈진한 사람이 150km를 도망하고 또 150km 도망한 데다가 하루 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탈진 또 탈진 탈진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비판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작은 말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엘리야가 잠수를 탄 겁니다. 잠수를 타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로뎀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로뎀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깊어요. 사막에서 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뿌리가 깊고 또 튼튼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서 로뎀나무는 사막에도 살 수 있는 튼튼한 생명력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유일한 그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지치고 지쳐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는 1m밖에 안 돼요. 1m. 그러니까 머리 넣고 어깨 넣으면 다예요. 나무에 탁 누워서 대선지자가 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했던 선지자가 로뎀나무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머리 넣고 어깨 넣고 아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이런 풍족하고 귀한 시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연약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망쳤다라는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탈진을 해서 도망자가 되고 낙심하니까 제일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한 마음이 생기면서 죽기를 구하는,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가만히 누워서 자신이 못난 존재라고 자책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마음속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무슨 복이 이렇게 없는 것일까?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차라리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엄청난 성공과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심령 심령에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심령에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결과의 물을 보고 야 너 잘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당신을 이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대입 수능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해고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축복되다, 너희들의 인생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는 슬퍼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열등감의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속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끼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상한 마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면 절대로 상한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참석해야지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만, 예배만 다 참석하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모이는 일에 힘쓰는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불평이야.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돈 많으면 많다고 불평, 없으면 없다고 불평. 이런 사람은 조용히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이 말들을 듣고 내 인생이 상하게 되고 내 인생이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에덴의 공동체 속에서 누가 이렇게 건강한 말을 하는가,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누가 희망적인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을 잘 교제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병든 자아가 건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말을 잘하지 않고 꾹 참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꾹 참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종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런데 누가 걸리냐면은 꾹 참는 사람이에요. 꾹 참다가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꾹 참기보다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참다가 뻥 터뜨리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내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 이 습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들을 길러나가는 일들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좀 우울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좀 읽어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돼. 금방 읽고 이해될 수 있는 책들, 성경책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소설책, 이런 수필책,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음악을 들어도 꼭 우울하면 진한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밝은 음악, 밝은 환경 속에 있기 위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생리적으로 신경적인 원인으로 뇌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질병이니까 호르몬의 분비가 옳게 뇌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깊은 우울한 마음에 서게 되었을 때 빨리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과 치료로 온전하게 우울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치료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이 걸렸는데 깊이 자고 있는 겁니다. 왜 자죠? 너무 피곤하니까. 150km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우울한 마음으로 잠도 못 이루는 사람이 깊이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잠든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는 특별하다. 엘리야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너무너무 특별하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아니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우리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은 끝이에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너는 상한 존재가 아니고 너무 완벽한 존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으로, 예배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에게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직접 만나서 치료하시면서 육체적인 피로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스프레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에이, 숯불에 구운 떡이 뭐가 대단한 건가?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으로 엘리야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육체는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는 반드시 영과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 뭐가 힘드냐면 육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 탈진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영양분을 먼저 공급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엘리야를 먹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좀 왠지 오늘 우울하십니까? 우울하고 왠지 좀 내 마음의 갈피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음식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내 마음이 든든해지면요, 영적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이 됩니다. 오늘 채식주의자들 있으면 안 되는데, 채식주의자들도 여러분 내 마음이 화면 고기를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다시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뭐 하는 일이냐, 먹었으면 이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잠을 자도록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한 수면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이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탈진하게 되면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토요일 날 밤이 맞도록 TV 보다가 눈 뻐국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쉼 없이 달렸던 우리들이 있다면, 늘 쉬었다면 좀 열심히 일하시고요. 쉼 없이 달렸던 우리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여행도 생각해보고 잠시 멈추어서 하루 종일 좀 쉼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시면서 육체적인 피로를 먼저 공급하셨어요. 음식도 주시고 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건강이 영적 힘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함이라.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다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먹고 마시고 쉼을 가짐으로 육체의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검하여 새롭게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진 전진 전진, 이게 우리에게 목표였어요. 무조건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그러나 열심히 사람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잠시 그 자리를 멈추어 생각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먹고 마시고 때로는 좋은 음식도 먹고 때로는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 마음의 휴식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힘을 가지고 40일을 호렙산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대접을 잘 받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 옆에 선지자가 있으면 대접을 잘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별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그 틈에 끼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 음식물을 겨우 먹고 힘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호렙산으로 그가 걸어갔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뜨겁게 사명을 받았던 너 자신이 왜 여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봉사하고 헌신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처음 사랑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알았던 처음 감동이 너희들에게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까?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따라 서라고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요 햇볕에 하루에 30분만 서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몇 분요? 30분. 하루에 30분만 햇볕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안 걸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며칠을 지금 햇볕을 받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계속 햇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운동으로 치유되고 햇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처음 받은 사랑과 열정과 방향을 점검할 만한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든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이 끝이다 하면서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나 너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 참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누워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너를 통하여 계획한 일이 너무 많다. 어찌하여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누워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